네, 안녕하십니까. 정외과 강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반기부스나 턴기부스 없이 테라밴드, 세라밴드, 고무밴드를 이용한 발가락, 발목 관절 운동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또 적저근막염일 때 적저근막 스트레칭 운동을 고무밴드를 이용해서 쉽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 동영상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 골절 수술이든 많은 수술에서 반기부스를 적용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발가락이나 전족부 수술을 한 게 아니면 발가락 운동을 바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발목, 근육, 회복 운동에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 모델인데, 마찬가지로 이 전족부, 발가락이나 이 전족부를 수술하는 게 아니고, 이 중간족부라든가, 아니면 이 발목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하태라든가 수술하신 분들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발목을 뒤로 제끼는 운동, 발가락을 뒤로 제끼는 수동적으로 하는 운동과 발목을 살짝 아래로 제끼거나 발가락을 아래로 제끼는 능동적으로 하는 운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은 환자분은 이 동영상 보세요라고 저한테 설명을 들으신 환자분들에 해당되는 동영상입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이 운동을 해야 되는 분들과 이 운동을 해서 도움이 되는 분들과 해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과 이 운동을 하면 또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어떤 힘줄을 끊어졌다, 어떤 힘줄을 늘렸다, 길게 늘렸다, 그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본 동영상은 제가 환자분께 환자분은 이 동영상 보고 운동하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드린 환자분만 하시는 겁니다. 반기부스, 그러면 나중에 통기부스가 될 수도 있겠죠. 반기부스 한 상태에서 발가락을 수동적으로 뒤로 젖히는, 즉 신전시키는 운동이고, 또 발가락을 능동적으로 굴곡시키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운동은 반기부스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목을 굴곡 신전시키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발가락을 수동적으로 신전시키거나 발가락을 수동적으로 신전시키거나 능동적으로 굴곡시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중에 발목, 발가락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거,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제 발을 임시로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되게 이제 이렇게 압박붕대, 손 감고 압박붕대하고 이런 반기부스를 이제 하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발가락 끝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가락을 수술한 분이 아니면 이렇게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해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발목, 되게 이제 중간 발, 발목 하태를 수술하신 분들에서 이 발가락을 뒤로 이렇게 수동적으로 제쳐져 있게 하면 회복이 좀 빠릅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제품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돌돌돌 말아서 감는 것도 있긴 하는데, 모든 반기부스는 이런 틀이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에 얘를 걸칩니다. 이렇게. 이거는 테라밴드, 세라밴드라고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늘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강도에 따라서 색깔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한 두 개 정도, 약한 거 하나 아니면 중간 거 하나, 이렇게 두 개 정도를 비싸지 않으니까 구매하셔서요. 여기를 이렇게 걸칩니다. 이렇게. 여기가 안으로 이렇게 해서 걸칩니다. 걸치고, 어디 있나요? 반 정도 할까요? 자,
여기서 걸칩니다, 이렇게. 그러면, 반깁스에, 꼬무질이 걸쳐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는 또 한쪽은 이렇게 발바닥에 걸칩니다, 발바닥 쪽에. 어느 정도 강도를 두고, 그런 다음에 묶어요. 강도는 환자분이 수술을 어떤 수술을 했냐, 발가락이 얼마나 아프냐, 발목이 얼마나 아프냐 따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압력을 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한 다음에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끝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핍니다. 발가락이 보일랑 말랑, 보일랑 말랑하게.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고, 이렇게 이제 TV 보시고, 발가락 쪼물딱도 하시고, 꾸부리기도 하시고, 피기도 하시는데, 피는 거는 따로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펴지는 거지. 발가락이 뒤로 젖혀지는 겁니다. 나는 뉴스를 보다가, TV, 드라마를 보다가, 심심할 때 꾸부리는 운동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꾸부리는 건, 근력을 강화시키면서 관절 운동을 하는 거고, 힘만 쭉 빼면 발가락을 뒤로 신전시켜서 관절 운동을 회복하는 운동을 미리 해놓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를 해서 발가락이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나중에 이 반기부스, 통기부스 풀려고 발목 운동을 할 때 회복이 조금이라도 더 빠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반기부스 하는 동안 또는 통기부스 하는 동안 이런 뭐 비싸지 않은 이제 테라밴드, 세라밴드라는 고무 밴드를 이용해서 발가락 운동, 신전 운동, 다시 한번 수동적 신전 운동, 그리고 능동적 굴곡 운동, 다시 한번 힘을 쭉 빼면 수동적 신전 운동, 꾸부리면 능동적 굴곡 운동, 이런 걸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